2022년 8월 19일 오전 밤 10시입니다. 이번 주도 제가 뉴스를 많이 못 봐가지고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.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. 갑자기 자세히는 지금 못 봤는데 막판에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한번 할 얘기가 없네요. 네, 네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잘 가다가 금요일 날 막판에 분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던졌더라고요. 네, 어찌됐건 뭐 그동안 좀 올라가졌으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버텨줘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, 뭐 때 되면 또 올라갈 테니까 뭐 버티시면 될 것 같고, 증시가 아마 계속 밀리게 되면 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뭐 어차피 실적주가 됐으니까 이제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4,000원 아래, 지금 3,600원 저항이 있는데 또 오늘 걸렸잖아요. 여기서 또 밑으로 밀리면 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. 그러면은 밑에서 또 작업해서 최소 3,600원에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,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. 모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네, 시기가 됐고, 일단 뭐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이제 잘 나오니까 이제 치포부터 해서 뭐 또 수급 뭐 꼬인다거나 이런 것도 생기면,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강대강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좀 뭐 잘 해보자 하는 느낌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미국이 중국을 좀 때려야 내부적으로 좀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좀 강하게는 나오긴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스텍스 중공업 잘 나가다가 막판에 그래도 뭐 차트는 좋은데 아직 막판에 좀 거래량 이렇게 나오면서 밀렸어요. 이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? 또 아직까지 에스텍스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실적이 뭐 생각보다는 잘 안 나왔지만 이게 공개 영업 기밀로 인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뭐 이제 조선주들 언젠가 한번 폭발할 텐데 기자재부터 먼저 갈 거예요. 지금 뭐 한국화본이나 이런 데는 먼저 갔으니까 에스텍스 중공업도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. 좀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지루하겠지만 한번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통 나오니까 버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날 다날 뭐 다시 이렇게 여기가 구름이고요.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햇빛이고 구름이고 좀 빠지고 있다.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지금 안 좋은데 뭐 그렇잖아요. 좀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페이코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폭발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일단 공매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쇼크 커버링이 페이코인이 잘 해결된다면 나오면서 2차로 엄청난 폭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오히려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지금 당장은 뭐 큰 기대하기보다 차라리 뉴스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니슨 여기 좀 생각보다 잘 버텨줬는데 친환경 이슈가 계속 있긴 있거든요. 미국 쪽에서 근데 뭐 중간선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로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티시다 보면 3,000원까지는 거의 온다고 보시면 될 거니까 지금은 뭐 살만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대기하시면 되고 이 정도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추매해서 또 버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죠. 여기 뭐 좀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사도 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것저것 또 이슈 잘 엮이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위로 크게 튀어오를 수 있어요.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좀 많이 빠졌죠. 여기 네,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사볼만한 정도 네, 이 정도면은 이제 사볼만한 정도 같으니까 SM 라이프 디자인은 천천히 뭐 추매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. 재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? 그리고 펄어비스
코르피스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올라갈 기미가 안 나오고 있죠. 일단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하니까 아마 연말 이후? 이거 뉴스 뭐 출시 언제쯤 할 거다 대충 뭐 트레일러 나오고 하면 될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는 뭐 재택근무 이런 거 많아가지고 좀 딜레이 됐는데 이제는 주가 많이 빠지고 하니까 회사원들 눈치 보여서 재택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뭐잘 만들어지는 게더 중요하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 만들다가 중간에 위에서 다 까여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생각보다 허접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뭐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건 게임주는 늦게 나오더라도 잘 만들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GS 리테일 나쁘진 않은데 여기는 힘들죠 아직. 요즘 너무나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버티시면 되고 일단 뭐 포기할 거사 포기하고 좀 가벼워지면 그때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일단 편의점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한 최소 몇 달간은 더갈 거니까 괜찮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키이스트 키이스트가 만 원까지는 왠지 좀 가지 않을까 우영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밀렸습니다. 밀렸지만 그래도 여기도 내년까지 길게 가실 거면 좀더 떨어지면 이제 매수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YG 플러스 오늘 아마 나오는 날이 어떤 것 같은데 이제 뉴스를 지금 죄송한데 못 봤습니다. 단기 매물 소화일 것 같고 내 다음 주에 이제 빌보드 차트 순위나 앨범은 제가 봤는데 한 선주문은 150만 장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. 네, 뭐 단기 이제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간 것 같고 이제 앨범 순위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공연 계획 같은 거 잡히면 최소 8천에서 만원 정도까지 또 가겠죠. 네. 그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이제 우영우 때문에 좀더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추세고 지금 증시도 전체적으로 조금 밀릴 것 같기도 해서 좀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7만 원 아래 좀 내려오면 그냥 뭐 사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인콘 여기 1200원대 정도 오면 매수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와서 여기는 그냥 대기 중이고요. 1400 이 정도에서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한번더갈 수도 있거든요. 혹시 밑으로 좀 빠지면 사서 1400 부근 내 정도에 1400 살짝 밑에 걸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